119 안전체험관입니다. 부산시 동래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 체험관 정문에는 소방헬기가 전시되어 있습니다. 가까이 가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. 화재가 났을 때 실제로 사용한 헬기라고 합니다. 헬기가 아주 멋있습니다. 좀 더 가까이 가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운전석에 헬멧과 장갑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. 조종석은 이렇게 생겼습니다. 엔진이랑 날개가 어마무시합니다. 네, 같습니다. 소방헬기가 아주 멋있습니다. 마치 금방이라도 날아갈 것 같습니다. 체험관 내부에는 이렇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들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가족들과 함께 와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소인 것 같습니다. 뒤편에는 바로 놀이터로 연결되는 계단이 있습니다. 그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바로 놀이터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. 아주 적당한 공간인 것 같습니다. 근해 미끄럼틀 희소 같은 것들이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. 시간이 될 때 아이들과 함께 와서 시간을 보내면 아주 손을 씻을 수 있는 수도도 있고 곳곳에 해충을 퇴치할 수 있는 해충 퇴치기도 있습니다. 아빠 개미 좀 데려다. 사람이 없어 그네를 타는데 기다리지 않고 탈 수 있습니다. 아주 즐거워합니다. 즐겁습니까?